네, 세토일입니다. 지금은 LG에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 톰프리의 통화 품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쪽 귀에 모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통화 녹음을 위해서 지금은 조용한 통화 부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통화 부스에서 통화 녹음을 한번 하고요. 다음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서, 그 다음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 그 다음은 이제 사람 소음이 많은 지하철 역사, 이렇게 네 곳에서 통화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톰프리의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시다면, 저의 다른 통화 녹음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간단하게 그냥 이미 요 제품의 리뷰들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이제 요 통화 녹음도 할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굉장히 귀여운 마카롱 형태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를 열면 바로 페어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빼지 않아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더 쉽게 쓸 수가 있고요. 통화를 할 때는 마이크는 다른 제품들처럼 한쪽만 사용이 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다른 제품들처럼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이어폰만 쓸 때는 오른쪽 마이크만, 왼쪽 이어폰을 쓸 때는 왼쪽 이어폰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된 순서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마이크가 달라요. 왼쪽이 먼저 연결이 되면은 왼쪽 마이크가 활성화되고요. 오른쪽 마이크가 먼저 연결이 되면 오른쪽 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근접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근접 센서를 이제 떼게 되면은 몸에서 떼면은 마이크도 잠깐 작동이 멈추거든요. 요런 작동으로 인해서 또 왼쪽 오른쪽 마이크 사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리는 기존에 듣던 코드리스 제품들과는 살짝 달라요. 보통 이제 야외 사용을 염두에 두고 좀 저음이 많이 들어오는 튜닝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 중고음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소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고, 약간 실내에서 음악 감상을 위한 용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괜찮고, 사용감도 꽤나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지만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꽤나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 리뷰에서도 다들 이제 뭐 가격적인 면을 제외해서 하고는 다들 평이 좋을 거예요. 제가 사용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 이제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통화 품질 녹음을 위한 그런 멘트였습니다. 지금 양쪽 귀에 모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왼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 형태, 이제 콩나물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조금은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통화 품질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조용한 통화 전화 부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통화 품질 성능은 이 다음 장소인 이제 소리가 울리는 복도나 대로변,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은 지하철 역사 이곳에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LG 톰프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도입니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이게 왜 마지막 시도냐면은 요즘 녹음하기가 많이 힘드네요. 사무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조용한 상황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 열댓 번 녹음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싶고 마지막으로 해보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사람 소리는 안 들리는 곳입니다. 이제 이런 뭐 계단이나 이런 건물 복도에서 통화할 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는 이제 성능이 좀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목소리가 이제 뭐 기계음처럼 변환돼서 들린다던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퍽퍽거리면서 끊겨서 들린다던가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린다면은 이제 괜찮은 성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 소리가 좀 작지만 깨끗하게 들린다.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좀 볼륨 설정이 좀 낮은 것뿐이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양쪽 귀에 모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듣고 계시는 제품은 LG에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 LG 톰프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제 목소리가 변환되거나 퍽퍽거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 제품은 여기서는 깔끔하게 들려야 돼요. 지금 만약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가격대에 맞지 않는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은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유닛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유닛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따라 좀 말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저기 밑에 상태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통화 품질을 녹음하려면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떠드는 거니까 제 말을 다 들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왼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막 갈라진다던가 찢어진다던가 막 하지 않으면은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왼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통화 품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 제품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의 다른 제품들 통화 품질 녹음한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입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요. 여기는 2차선, 4차선 이렇게 많고 차들이 교차했기 때문에 버스부터 다양한 차들이 지금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LG의 펀스톤이고요. 이거는 통화 품질을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통화 품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계속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 정도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요 정도 이런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시끄러운 환경 내에서 사서 통화가 퀄리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다형태라고 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에어팟 프로니 이런 거 얘기하시면은 막할 말은 없지만은 아무튼 그 외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동안 저희 다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엄청나게 좋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주 시끄럽지만 제 목소리가 들린다. 아, 뭐이 정도면 통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예상 밖으로 깔끔하고 조용하고 잘 들린다. 그러면은 정말 대박인 거겠죠. 궁금함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지. 지금 또제 앞으로 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공분이 가능할지. 깔끔한 것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쪽 귀에 모두 끝에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왼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양쪽 귀에 모두 꽂고 통화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목소리가 깔끔하지는 않아도 그냥 통화는 할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들렸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는 그냥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 정도 환경이라면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비슷비슷한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을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통화가 불가능하고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제품들은 통화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좀 전에 양쪽 귀에 꽂고 있던 제 목소리가 들을 만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깔끔하고 선명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 뭐야? 주변에 차 소리가 거의 안 들린 것 같은데 별로 안 들리는데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대박인 겁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대박인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들렸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장소는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입니다. 굉장히 큰 홀이 있어서요. 소리가 울리면서 또 사람 소음도 많이 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뭐 병원이나 백화점, 마트 이런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막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소음도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울리고 또 여기저기 이제
다른 소 외에도 울리는 소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에 들었던 이제 대로변 소음과는 좀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좀 어느 정도 소리가 들렸던 제품이고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통화로 따지면은 제일 좀 안전 환경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은 만약 제 목소리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제 목소리가 좀 들리기라도 해서 어떻게든 통화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제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구나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안 들린다면은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양쪽 귀에 모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LG 톰프리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왼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써서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바로 전에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제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들려서 그냥 통화할 만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통화가 잘안 돼요. 불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홀처럼 넓은 공간에 소리도 울리고, 옥문거리로서 여러 소음이 섞이는 데다가 사람 소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로변보다 통화 품질이 더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들을만 했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아뭐 차라리 이거 여기서는 통화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애들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어도 뭐 여기서는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LG 톰프리 통화 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섹터헤드였습니다. 이거 다 들으신 분 없죠? 예? 이거 처음부터 다 들으라고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한 부분만 끊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뭐 확인하라고 녹음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